세탁이 끝나면 바로 세탁물을 꺼내주시고 통 안의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꼭 문을 열어두세요. 세탁통을 환기하실 때는 여기 있는 환기형 도어 홀더를 사용해주세요. 문을 밀어서 완전히 닫지 마시고 자석이 붙을 때까지 살짝만 문을 닫아주세요. 제품의 전원을 끄고 세제함을 천천히 열어주세요.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로 세제함을 완전히 빼내주세요. 세제함에서 저장통을 각각 꺼내어 따뜻한 물로 저장통과 세제함을 청소해주세요. 세제 투입구의 내부를 청소해주세요. 저장통 내부에 세제 또는 섬유 유연제가 굳은 경우 저장통을 열어 내부를 30에서 4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로 녹여주세요. 마른 수건이나 천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저장통을 닫아 완전히 조립해주세요. 각 저장통을 세제함에 넣고 세제함을 제자리에 천천히 밀어 넣어주세요. LG 트럼 세탁기는 똑똑하게 드럼 청소 시점을 알려주는데요. 세탁기 사용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회 사용 후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세탁통을 청소할 때가 됐어요. 통살균 코스로 청소해보세요. 라고 알림이 나오고 조작부 화면에 나중에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버튼 선택 시 통살균 코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제조사별로 안내된 표준 사용량만큼 드럼 내부에 넣어주세요. 세탁통을 청소할 때가 됐어요. 바로가기를 눌러 통살균 코스로 이동 후 시작하면 됩니다. 세탁기 도어 안쪽의 고무 패킹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해주면 좋은데요. 산소계 표백제 5g을 따뜻한 물 5리터에 희석시킨 후 고무장갑을 끼고 희석된 표백제로 고무 패킹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마른 수건을 사용하여 고무 패킹의 물기를 제거한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세탁기 문을 열어주세요.